뭐지?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너 때문에 잠 잤겠잖아. 뭐래? 남이사 알람을 맞추던 말던. 오빠 잘 잤어? 야 우유만, 일어나지도 못할 거 알람은 왜 맞춰놓는 거야? 에이 한두 번도 아닌데 뭐 어때. 새삼스럽게. 어 깜짝이야. 우유만 빨리 일어나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 거냐고! 엄마 아빠 어디 가? 엄마 아빠 두 달 정도 출장 가거든. 이거 줄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또 출장 가? 유만 아빠 얘 소심해서 이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사내 자식인 나이가 곧 서른인데 그걸로 용돈벌이 하고 있어. 집 잘 지키고 자 갑시다. 안녕. 엄마 아빠. 하숙지? 너무 잘 잤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개운하지? 어? 11시? 아 오늘 면접 이력서도 뽑고 가야 되는데? 아 정장은 여기 있고. 아 넥타이가 어디 갔지? 아 넥타이 어디 갔어? 밍밍, 오늘 면접 잘 볼 수 있게 꼭 응원해줘. 하, 말숙이 이때는 참 귀여웠는데. 아, 오늘 이것도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될까? 언젠간 밍밍님께 꼭 드려야지. 우유가 벌써 다 떨어졌어? 아, 난 잘 안 먹는데. 저기 뭐가 있길래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걸까? 뭐지? 아, 늦었다 진짜. 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아 늦겠네 진짜. 아 이렇게 붙이는 게 맞나? 아, 됐다. 아 할머니 여기다 이런 걸 붙이면 어떡해. 다들 이렇게 하던데요? 안 된다니까. 왜요? 어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지. 뭘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럼 딱 이틀만 붙이면 안 될까요? 이틀이야. 두고 볼 거야 내가. 아 뭐야. 아 아파.
고마스카이. 아, 손님 블랙이거든요. 꺼지시라고요. 아, 나가라고. 알았어. 뭐야? 근데 너 양복은 뭐야? 어디 면접방? 응, 밀크 코퍼레이션. 뭐? 밀크 코퍼레이션? 네가? 응, 그래서 이력서 프린트 좀 하려고. 어이없네. 와서 뽑던가. 아싸. 응? 이게 뭐야? 어? 아, 줘! 이게 뭐지? 아, 달라고! 어? 이거 너네 집 주소잖아! 아휴, 엄마 아빠 출장 가셨는데 그동안 남은 방들 하숙으로 쓰라고 하시네. 야, 안 돼! 거기는 아지트란 말이야! 야, 우리 집이 왜 네 아지트야? 그래서 진짜 하숙집 하게? 그러면 나도 들어갈래! 돈 내야지! 치사하긴. 야, 나 시간 좀 뜨는데 밀크글스 노래 좀 틀어주면 안 돼? 너가 그렇게 백날 첫날 들어봤자 걔네들은 너 숨쉬는 거조차 모르거든? 치. 어? 어. 고말수, 또 놀고 있네? 또 왜 왔어? 일 안 바빠? 야, 바빠도 너 보러 온 거지. 알바 금방 끝나지? 안녕하세요. 야, 넌 아침부터 여기 왜 있냐? 저 면접 이력서 좀 뽑으려고. 야, 그 면접 맨날 떨어지고 왜 보냐? 그냥 우리 회사 와가지고 총선을 하라니까. 내가 알바 시급 세게 쳐줄게. 총선 싫으면 뭐 다른 거? 너 지금 뭐 하는... 이력서 가져갈게. 아, 면접 늦겠다. 어? 택시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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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왔다. 뭐야? 어? 저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아, 뭐예요?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이거 제가 잡은 거잖아요. 뭐래, 빨리 문 안 닫아요? 아니, 제가 잡았다니까요. 아니, 기사님, 저보고 오신 거죠? 그쵸? 어? 어, 뭐야? 어? 아니, 뭐 하세요? 제가 택시비 낼게요. 아니, 누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아침부터 피곤하게 하네. 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이거 늦으면 좀... 여보세요? 어, 엄마.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나 그 집 다시 안 들어가. 아니, 아빠 사업 때문에 하는 결혼 하기 싫다고. 어, 집 구하면 다시 연락할게. 어! 에? 어, 그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니까 손이나 떼고 말하지. 에? 기사님, 감사합니다. 뭐야? 어디 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어떻게 오셨죠? 아, 저 오늘 여기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접 시작할까요?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밀크 코퍼레이션의 밝은 미래 내가 이끌어가겠다. 안녕하세요, 전략팀에 지원한 우유만입니다. 이끄는 건 저희가 할 테니까 잘 따라오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달리기를 하는 세 명이 있습니다. 그때 결승선 앞에서 3등이 2등을 제쳤다면 과연 그 3등은 몇 등을 했을까요? 그딴 건 모르겠고 제가 면접관님 정도는 제낄 수 있겠네요. 100을 반으로 나누고 또 2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50입니다. 그럼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다들. 아, 네. 네. 수고했습니다. 엉망이네. 네? 이딴 스펙으로 잘도 들어올 생각을 했네요. 면접 다 제대로 안 걸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됐고, 그냥 이 사람으로 뽑고 자리 마련해 주세요. 저 된 건가요? 아, 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래도 합격이니까 잘 된 거 맞겠지? 와, 대박! 와, 대박이다! 어? 혹시 저분인가? 저, 혹시 토마토? 아이디 올리밀크님? 아, 네, 맞아요. 이름이 우유만이라. 여기 사인 CD요. 와, 감사합니다. 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많지 않은데. 아, 여기 돈이요. 네. 와, 드디어 얻었다. 대박 밍밍 사인. 저기요. 네? 근데 얘네가 그렇게 좋아요? 밀크걸스요? 아, 그럼요. 제 인생의 덕질은 밀크걸스뿐이거든요. 어?
와 대박! 밍밍이다! 하, 저 진짜 MS 서바이벌 출연하실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그 저 사진 하나만 같이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저 사진 하나만! 죄송해요. 저 한 장만! 밍밍! 어? 아 어딨지? 도저히 모르겠네. 와 못 찾겠다. 와 어딨지? 우후 밀크걸스. 와 올해 운 다 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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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가 났는데? 어이 우유만이. 어 깜짝이야. 형. 뭘 그렇게 놀래. 왜? 자 오늘 면접 고생했을 것 같아서 주는 거야. 먹을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회사 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오라는 건 진심이니까 한번 생각해봐. 네. 뭐야 저 형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뭐야. 할머니가 뜯진 않으셨네. 어 뭐야 누가 뜯어가긴 뜯어가는구나. 분명 문 잠갔는데 문이 왜 열려있지? 뭐지? 아이씨 빗자루다. 뭐야? 아무도 없는 거야? 영화에서 보면 이런 데 꼭 숨어 있던데. 고멸수? 빗자루 들고 설쳐. 도둑인 줄 알았잖아. 문을 열어두면 어떡해. 나야말로 도둑둔 줄 알았잖아. 내가 문을 안 닫고 들어왔나? 언제 들어왔어? 나 피방 끝내고 바로 왔지. 너 면접 합격했대 해서 맥주 한잔 하려고. 뭐야 이게 그 사인실이야? 밍밍인가 뭔가 걔? 얘네들 정의한 거냐? 그래? 여자들도 이쁜 여자 좋아하지 않나? 야 얘가 뭐가 이뻐? 진짜 이쁜데. 아 맞다 나 아까 토마토 한 사람이 밍밍이었잖아.
진짜 지랄 좀 하지 마, 제발. 아, 진짜로. 아, 모자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가 날아가. 유만아, 제발 현실을 좀 살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아니, 진짜로. 아니,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모자가 날아갔거든? 근데 밍밍이었다니까? 야, 너 하숙한다고 방 바꿨더라? 아, 침대에서 맥주 먹지 말라고. 야, 너 그때 어떡하냐? 이제 엄마 집에 안 계셔가지고 방에서 다시 신내나는 거 아니야? 하긴 뭐, 빨래는 내 거 돌릴 때 같이 돌리면 되니까. 어? 뭘 같이 돌린다고? 아, 우리 그러지 말고 앨범이나 같이 보자. 야, 너 허리 안 좋다며. 아, 난 이 자세가 편하단 말이야. 아파서 누우면 나한테 또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지. 야, 그건 내가 안 아파도 네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고. 아, 재밌었다. 아, 맞다. 짠. 어? 그거 떼어간 게 너였어? 나 이 옆방 엄청 탐냈던 거 알지? 나 이 옆방 내가 쓰면 안 돼? 나 여기서 지내게 해주면 내 거 빨 때 너 것도 빨게 해줄게. 방 쓰게 해주면 넌 뭐 해줄 건데? 연락이 없지, 졸라 이쁘지. 너는 내게 반해버렸지. 야, 왜 이래? 아! 너 미쳤냐? 월 40이다. 아, 몰라, 나 돈 없어. 난 여기가 시내랑 가깝고 좋단 말이야. 나 이웃 있는다. 뭔 누런 것 봐. 어어! 아, 야, 뭐해! 안 보이는 데서 갈아입으라고. 왜, 막 설레? 너가 나 아니면 볼 일이 어딨다고. 안 봐도 되거든. 어때? 괜찮아? 뭐가?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나 자러 간다. 어디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아닌가? 그야, 안 빨았으니까. 아,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나 네 양말 좀 빌린다. 아, 뭐야. 그 너한테 안 맞을걸? 당연히 안 맞겠지. 근데 괜찮아. 나 좀 이따 짐 싸올게. 아, 안 돼. 근데 너 뭐해? 지금 너 지각이야. 어? 지각? 아, 시큰났다. 정장이 어딨지? 고말수. 이거 또 언제 이렇게 접어놨어? 아, 밍밍한테 쓴 편지 어디 갔지? 아, 아무거나 챙기자. 어? 출근하면서 음료 6잔 부탁해요. 음료수를 사오라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할게요. 자. 땀 흘리시는 것 좀 봐. 감사합니다. 어? 밍밍? 어제 그 토마토? 와, 이틀 연속 식물 영접 대박! 밍밍님 여기서 일하세요? 저 근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해요. 대신 음료 드시러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회사에 청구하는 거라 안 그래도 돼요. 뭘 사오라고 했더라? 저기, 잠깐 시간 되세요? 솔직히 저희 사인 CD도 구매하시고 엄청 팬이신 거 알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 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 CD나 팔고 일을 해야지 생활이 가능해요. 솔직히 창피해요. 아니요. 저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암튼 오늘 저 보신 거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비밀로 해드릴게요. 근데 밍밍님, 아니 민정님을 덕질하는 건 제 인생의 자부심 중 하나거든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저에겐 늘 위로세요. 그러니까 창피하다거나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이게 뭐예요? 제가 언젠가 만나게 되면 꼭 드려야지 했던 건데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제가 꼭 무덤까지 가져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럼 출근해야 돼서 안녕히 계세요. 저기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뭐라고요? 저 오늘부터 첫 출근하는 우유만이라고 합니다. 아, 호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학원 아니고 회사잖아요. 네, 좀 곤란하세요. 저 좀 바빠서. 죄송합니다. 아, 맞다. 앞으로 할 말은 톡으로 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부터 출근하는 우유만입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여기... 여기 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출근했죠? 저 9시 조금 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갔습니다. 본인이 회사에 몇 시 오는지도 모르는 직장인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 음료수 심부름을 하느라... 시간 준수,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 택시를 뺏어 타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두유만 성원! 야! 저 우유만입니다. 아이, 그래, 그래. 우리 우유만 성원 들어와서 내 기분이 참 좋아, 응? 인서씨, 막내 탈출해서 좋겠어, 응? 암튼, 모르는 거 있으면 나 말고 우리 요 동과장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럼 우리 두만선 파이팅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봐. 아, 네. 안녕하세요, 나인만 대리님. 오늘 첫 출근한 우유만입니다. 우사원 키가 좀 크네? 군대는? 군대 다녀왔습니다. 역시 군대를 다녀와야 좀 이 컨버세이션이 통하지. 회사는 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또 여직원들이 예쁘거든, 응? 네. 무튼 그럼 수고해요. 뭐야? 저 음료수 좀 드시면서 하세요. 응? 어디 보자. 뭐예요? 잘 마실게요. 맛있겠다. 저 부장님, 영수증 청구는 요즘 친구들이 센스가 좋아요. 고마워. 잘 마실게. 나한테 청구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요. 우유만 씨가 알아서 사온 거예요? 네, 어떻게 입에 좀 맞으시나요? 맛있는데? 그 영수증 맞죠? 내가 청구할게요. 스타킹이...
저 과장님. 왜요? 과장님 스타킹 올라갔는데요. 아 뭐야? 아씨 이따 발표 있는데. 우유만 씨 가서 스타킹 좀 사와요. 네? 이따 미팅 때라도 갈아 신게 스타킹 좀 사오라고요. 아 네. 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스타킹 사왔는데요.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제가 스타킹을 잘 몰라서요. 줘봐요. 앞으로는 스타킹 사오라고 하면 이거 사와. 아닌 경우엔 내가 따로 말해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너 오늘 고생했고 퇴근하도록, 응?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 재빨라. 가지고 고고씨.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뭐야? 아씨, 언제 또 우리 나갔지? 아, 기절하고 싶다. 역시 회사는 쉽지 않네. 어? 동과장님? 이 동네 사시는 건가? 저기 왜 따라오세요? 우유만? 아, 안녕하세요. 우유만 씨가 날 왜 따라오지? 에, 아, 아니요. 따라가는 건 아니고 제 집 방향이 이쪽이라서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럼 내 앞으로 가. 아, 네. 어? 민정님? 민정님이 어떻게 여기에... 어? 저 이거 보고 왔는데요? 저한테 쪽지 주셨잖아요. 예? 아, 그게... 아,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드리려고 한 건데... 아... 어? 설마... 과장님? 가신 거 아니었어요? 우유만 씨, 설마 이거 여기야? 어? 맞는데요? 저 일단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뭐 좀 드실래요? 밥은 무슨 밥이야? 이 시간에 먹으면 살밖에 더 쪄? 저도 체중 관리 중이라 안 먹을래요. 식사하실래요?
와, 피자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스트레스 받을 땐 느끼한 게 최고지. 응? 동과장님도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뭔가 회사에서도 일이 술술 풀리시니까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근데 여기 방은 몇 개야? 아, 지금 쓸 수 있는 방은 총 두 개 있어요. 그래? 그럼 저 사람이랑 나 들어오면 끝이네? 네,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오늘 발표하는 거 진짜 멋있으셨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뭔가 되게 프리스타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 준비되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MBTI J이실 것 같아요. 네, MBTI? ENTJ가 아니라고요? 말도 안 돼요. 뭐야 그 반응? 아니요. 근데 저 사실 잘 몰라요. 들어도 모를 거 MBTI는 왜 꺼낸 거야? 그냥 어떤 걸 여쭤봐야 하나 해서요.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유만 씨 지금 나랑 소개팅해?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외모 엄청 보실 것 같은데. 근데 또 내가 그렇게 얼빠는 아니거든? 그럼 10억 자산가 우유만대 물푼 꽃미남. 꽃미남. 100억 자산가 우유만대 빚 1억 꽃미남. 꽃미남. 1조 자산가 우유만대 빚 1조 꽃미남. 꽃미남. 5조 자산가 우유만. 꽃미남. 그러면 꽃미남. 알겠으니까 꽃미남. 근데 솔직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우리 아빠 같지만 않으면 돼. 보통은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난 그만 먹을래. 잘 먹었어 유만 씨. 그리고 앞으로 하숙 잘 부탁해. 과일 드세요. 야 우유만! 누가 또 와? 이 사람들 다 누구야? 어? 그러니까 이분은 너 직장 상사 동그란 님이시고 이분은 그... 저는... 그 밀크거스 밍밍님 맞죠? 어떻게 사람 이름이 밍밍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밍밍님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너가 쪽지를 다 섞어놔서 그런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어떻게 됐든